그두 번째 시간의 두 번째 질문은 그 과학에 있어서 본다는 것인데요. 본다고 하게 되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일반인들 생각에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하는데, 이광용 교수님은 입자 물리학자로서 또 이제 과학자들이 아마 물리학자들이 대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본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눈을 통해서만 보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실체적인 질문 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과학 철학자시니까 아무래도 좀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홍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시작은 먼저 1부와 마찬가지로 그두 가지 이야기를 그 7분씩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그 질문을 하고 반론을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이강영 교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 거죠? 네, 이강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과학에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뭔가 본다는 그 개념이 과학에서, 특히 물리학에서, 특히 이제 물리학의 가장 그 첨단적인 부분에서는 그 개념 자체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본다고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전 시간의 주제도 사실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였는데, 일단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때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보면 알죠. 그 이상의 증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봐서 있으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생물체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인식 방법이었는데요. 본다는 과정을 사실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이 우리 눈까지 들어오는 물리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 안에서 그걸, 우리 눈이 그걸 받아가지고 뇌로 전달할 때까지의 생리적 과정이 있고, 뇌가 그걸 해석함으로써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깔 같은 거는 물리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뇌가 해석을 하는 거죠. 중간에 특별한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로 물리적 과정에만 국한해서 오늘도 이번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 존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을 연구하는 거고, 뭐 당연히 보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거듭해 왔는데, 20세기에 가까워 왔을 때 원자라는 개념이 점점 구체적으로 실체화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보는 거에 문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빛을 통해서 보는데, 원자는 너무 작아서 이 빛으로는 볼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원자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리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도 우리가 맨눈으로는 안 보이던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 작은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신호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 신호를 잘 모으면은, 모아서 보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호, 그 거기서 나오는 빛을 모으는 기구를 우리가 렌즈라고 하고, 또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원자는 그거하고는 문제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빛의 본성에, 빛의 파장과 원자의 크기에 상관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렌즈나 현미경이나 망원경을 갖다 대도 원자는 원리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의 본성을 생각하건대, 그러면은 빛으로 볼수 없으면은 원자를 볼수 있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보자 해가지고, 제일 직접적으로 처음에 사용했던 것이 X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찍는 그 X선은 파장이, X선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보이진 않는데, X선의 파장이 원자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크기 때문에 X선을 통하면은 X선은 원자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X선이라는 것을 보는 방법은 그전에 알고 있었어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필름에다 쬐면은 마치 빛을 쬐는 것처럼 필름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X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X선 자체는 우리가 볼수 없다 하더라도 필름을 통하면 이제 X선을 볼수 있죠.
그래서 X선 신호를 통해서 원자를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양자역학을 깊이 이해한 뒤로는 전자빔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전자현미경을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자유자재로 원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실험이라든가 원자를 응용한 그런 응용을 할 때에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원자를 잘 다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맨눈으로 보는 거 말고 X선이라는 또는 전자선이라는 전자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본다는 개념이 이제 조금 확장이 됐습니다. 자, 20세기 전반부쯤에 20세기 전반부가 좀 지날 때쯤에 1930년경쯤에 물리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입자를 또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 입자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빛이라는 거의 본질하고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의 본질은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인데 그 전자기 상호작용을 아예 안 하는 입자라서 보이지 않는 입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아무 상호작용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걸 영원히 그 입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건 사실 물리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입자는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상호작용은 합니다. 그런데 이 상호작용은 또 그 이름 그대로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입자의 존재는 굉장히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았는데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1950년대 이제 마침내 굉장히 특별한 실험 방법을 통해서 이 입자와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 효과를 다른 방식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자를 이제 우리는 중성미자라고 부릅니다. 중성이라는 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미라는 것은 이제 작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건 그냥 아주 가볍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 아까보다 더 하군요. 네, 그림이라도 예쁜 그림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중성미자를 보는 일은 그러니까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입자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일로 이제 범위가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람들이 블랙홀이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블랙홀은 그 정의상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의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는 여러분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다들 아마 보셨을 텐데 블랙홀이 이렇게 떠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라 이름하고 그러면 다르지 않느냐? 아닙니다.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의 효과가 그 주변의 시공간 혹은 근처를 지나가는 빛 등에 영향을 끼치는 걸 보는 겁니다. 블랙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블랙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명 인간은 안 보이는데. 투명 인간이 앞에 서 있으면은 바람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쿼크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두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입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 힉스 보존을 보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전기 신호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 전기 신호가 뭐냐 하면은 검출기로 사용한 물질이 각각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일으킨 변화를 보고 거기에 어떤 입자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전달했는가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입자가 나타났다면은 그것이 힉스 입자가 나타나서 그런 효과를 준다는 그 결과와 비교를 해가지고 아 이것은 힉스, 최종적으로 힉스 입자가 나타났었다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아까 받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린 겁니다. 검출기를 가서 직접 들여다본다고 저런 걸 절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숫자들 오로지 전기적인 신호로 주어지는 숫자들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입자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본다는 개념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근본적으로 확장돼가고 이렇게 해서 본 것도 우리는 보았다고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현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과학에 와서 본다고 하는 의미가 지금 보신 것처럼 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전적으로 우리가
그 보통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것들이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은 믿는다는 단어를 싫어합니다만 그것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현대 과학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실체론적인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존재하는 것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더 철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 홍성욱 교수님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욱 교수님도 7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보는 것이 계속 확장이 됐다라는 지금 이 선생님의 주장에는 뭐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강은 선생님은 현대물리학과 관련된 많은 어떤 보는 것의 확장, 또 본다는 것의 의미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과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갈릴레오가 있는데요. 갈릴레오 왜 보는 것이 그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다 과학에서 이제 본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지 다 어떤 종류의 기구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 이 기구의 중요성은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나서 그 철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그 부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달이 울퉁불퉁한데 이 관찰은 달이 수정구처럼 매끄럽다고 생각한 한 2000년 정도 지속됐던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철학적인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달이 울퉁불퉁한 것을 관찰을 해서 그의 그 별의 전령이라는 시데레우스 눈치우스라는 책의 그 그림을 출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정말 갈릴레오가 본 대로 그렸냐 하는 것입니다. 혹은 갈릴레오가 있는 대로 봤냐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갈릴레오가 그린 이 가운데 큰 분화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달에는 저렇게 큰 중앙에 분화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본 거냐 하는 것이죠. 갈릴레오가.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술사학자인 파놉스키가 갈릴레오는 자신의 플라토니즘을 본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립니다. 플라토니즘에서는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갈릴레오는 관성운동을 원운동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케플러의 이론을 받아들이질 않았던 사람입니다. 행성이 타원운동을 한다라는 그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원의 중요성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봤던 작은 분화구를 그거보다 그 실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것도 달의 중앙에 갖다 그렸다라는 해석입니다. 그 갈릴레오 조금 뒤에 이제 현미경이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어떤 미시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의 증거를 이 현미경이 최초로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후크의 마이크로그래피아라는 책에 나오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벼룩의 그림이고요. 마이크로그래피아에는 이런 그 미시 세계에 대한 아주 기기묘묘한 그림들이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그림들이 이제 수백 점 이상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본 것들은 다 있는 그대로를 그린 것이냐? 글쎄요. 그 에른스트 헤켈이 현미경을 통해서 그 여러 척추 동물들의 배아를 봤습니다. 배아를 보고 놀랍게도 많은 척추 동물들의 배아가 놀랍게도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아나 태아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헤켈이 믿었던 것보다 더 큰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림상으로 저렇게 비슷하게 그 배아들이 발생하진 전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림은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뭐 조작이라고 부르러도 좋을 정도로 잘못된 그림입니다. 헤켈은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것이죠. 현미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의 중요성은 그 과학 철학자였던 이안 해킹에 의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가
과학 물리학자들이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가 우리가 본 상태로 실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논란이 존재합니다. 해킹은 실재론자예요. 실재론자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해킹에 따르면은 우리는 현미경을 통해서 볼 때 그냥 보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많은 조작을 가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조작이 그 조작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볼 때 샘플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하는데 그 조작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실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조작 중에 하나가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미세 조정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물체를 보는데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작은 단위의 물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더 배율이 높은 전자 현미경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진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러면은 대체 이 사진이 이 마이크로 이 미시세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쓰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아주 좋은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그 표면을 똑같이 전자 현미경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 봐서 두 개의 사진이 비슷하게 일치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보는 것과 전자 현미경으로 보는 게 비슷하구나. 그럼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부분을 전자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이게 실재하는구나라는 어떤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1분 남았습니다. 예. DNA가 이중 나선이다. 여러분들 한테 뭐 혹은 학생들한테 DNA가 어떻게 생겼냐? 그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DNA가 생겼을까요? 요즘 이제 그 최근에 현미경 중에 그 AFM이랑 STM 같은 현미경은 원자 단위를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요 한 점이 하이드로젠 어텀입니다. 가장 작은 수소 원자를 볼 수 있다. 혹은 이것처럼 그 하나의 원자를 공중에 띄워놓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단위 하나까지도 이제 볼 수 있는 현미경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DNA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DNA로 STM을 사용해서 DNA를 봤습니다. 예, 이중 나선으로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중 나선으로 얼핏 보면 안 보이죠. 근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이중 나선을 찾아냅니다. 예, 이것과 이중 나선을 비교하고 더 친절하게 밑에 갖다 대면은 이게 이제 이중 나선이다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이거를 이미지를 읽는 것이에요. 예, 이미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는 훈련과 암묵지와 이론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희멀거리한 영상을 가지고 당신 여기 암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듯이 과학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를 읽어내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암묵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이런 STM의 이미지에서 이중 나선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AFM이랑 STM을 사용해서 똑같은 표면을 봤는데 다르게 나타납니다. 표면이. 예, 이게 굉장히 그 나노과학하는 사람들의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화면이 똑같으면 좋을 텐데 두 개의 현미경이 다른 걸 보여주는데 이 다른 것도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봤는데 두 개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왔는데 얘는 티타늄을 보는 거고 얘는 옥시전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가 다르다. 이 각각의 이미지들은 같은 분자 구조의 다른 측면들을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독을 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 표면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모델인가. 이 모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예, 화학 분자식에서 알고 있었던 모델인데 이 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대체 뭐냐, 이 모델을 보고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가 있던 것이죠. 예, 뭐 그 보면은 믿는다. 글쎄요, 그 잘 안 됩니다. 과학에서도 이게
그 서울대학교 소강석 교수팀이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봉황관입니다. 기가 흐르는 인간의 몸에서 기가 흐른다고 믿었던 봉황관의 실체를 딱 염색을 해서 찝어냈어요.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봉황관 믿어라. 그럼 아무도 안 믿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들어가거든요. 뭐 하는 기능이 뭐냐? 예를 들어서 쟤를 잘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게 순환 체계냐? 아니면 무슨 그 염색에 의해서 나타난 뭐 다른 부수적인 효과이냐? 뭐 이런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되는 한은 눈으로 직접 봐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뇌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위가 번쩍번쩍 뇌에서 활성화가 된다. 이거 역시 상당히 많은 이론이 개입된 그러한 그 이미지라고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과학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기를 통해서 봅니다. 육안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요. 그 기기를 통해서 보는 과정은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그 과정의 뒷면에는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이론과 해석과 패러다임과 과학자들의 노력과 이견과 논쟁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말씀이었습니다. 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잠깐 언급하셨지만 1609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직접 망원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갈릴레오가 위대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천체를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아까 홍성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달을 보니까 분화구를 이제 크레이터를 관측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지금 생각 같으면 크레이터를 봤으니까 달에 크레이터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신비하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한 그서 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다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시키느라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인식론적인 문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강윤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많은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론이라고 하면 이상하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두드러지게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보도록 진화되어 있는 동물이라 이제 과도하게 보고 싶어합니다. 봐서 정말로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봐서 얻는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실제로 뭔가 봤을 때 진짜로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주신 그림들 보면 다 뿌옇죠. 예, 그건 원래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보는 방법을 확장해 가는 그 과정에서 거기서 보는 방법을 확장했다고 해서 아까 그 히기스 보존 이미지를 봤듯이 거기도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정말로 입자들이 쫙 뻗어가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그려서 보여주죠.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 이미지는 사실은 과학자들한테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뭐가 어느 값으로 어떻게 날아갔고 하는 그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만 그 데이터를 얻었다는 것이 본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아까 그것도 완전히 그건 그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됐을 때는 우리가 본다는 말을 진짜로 우리 눈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원하는 데이터가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오차가 적은 방법으로 끄집어낼 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그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일을 본다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눈에 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정말로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보정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과학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과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뭔가 이미징을 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해가 더 잘 되고 상상이 더 잘 되고 연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네, 홍 교수님. 예, 뭐 저도 반론이라고 뭐 얘기할 건 없는데요. 아까 이제 블랙홀을 보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이제 생각이 났는데, 블랙홀을 뭐 중력 렌즈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본다, 혹은 간접적으로 그 효과를 이해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보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가 인터스텔라 영화 보시면은 그 갈간차인가요? 뭐 그 네, 엄청난 그 블랙홀이 실제로 보이잖아요. 그 블랙홀의 그 까만 부분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 주변의 효과 때문에 보이는데, 그 블랙홀이 은하계 어딘가 있다면은 우리가 왜 그 직접 그런 식으로 그 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고민하는 이제 천문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그 추산에 따르면은 우리 은하계의 중앙에 굉장히 큰 블랙홀이 그 존재할 수 있다. 뭐 존재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 이제 추론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걔를 망원경으로 왜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이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보아져요. 이 블랙홀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지구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다 이어보자. 지구 곳곳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을 이어서 어떤 효과를 내냐면은 마치 지구 크기의 망원경을 만든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면은 아마 블랙홀을 우리 은하계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잘 첫 번째 시도는 이제 잘 안 되고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많지만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것들이 많지만은 또 과학자들은 항상 이렇게 직접 보고 싶어 하거든요. 원자 이런 것도 뭐 하이드로젠 원자 이런 걸 직접 볼 수 없다.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뭐 이런 주장도 있지만 또 과학자들은 현미경 같은 걸 나노 현미경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원자 단위를 직접 보고 싶어 하고 직접 관찰하고 직접 심지어는 걔를 움직이고 매뉴플레이트해서 뭐 글자도 쓰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욕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발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과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학에서 봤다고 얘기하는 여러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뭐 과학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우주 사진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주 허블 망원경 이런 걸로 찍은 멋있는 우주의 사진, 뭐 탄생의 순간들, 창조의 순간들 이런 걸 찍은 사진들을 다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 이미지들은 다 흑백 이미지들이에요. 흑백 이미지인데 이제 색깔을 입힌 이미지들이거든요. 그 데이터는 다 흑백인데 거의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방식으로 색깔을 입힌 거고, 또 이제 인간이 아닌 아까 이강원 선생님도 인간 색깔이라는 것은 뇌에서 인식되는 거지 자연에 실재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외계인이 우주를 봤다면 인간이 본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색깔로 혹은 색감으로 그 우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린 뇌영상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걸 봤을 때 뭐 거짓말을 하면 어떤 뇌가 활성화된다, 사랑을 하면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이런 이미지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런 이미지들은 다 인식론적인 어떤 뺄셈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뇌영상 이미지에서 참말을 할 때 뇌영상 이미지를 빼서 얻어진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그런 해석이 항상 곁들여진다. 과학에서 보는 데는 그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훈련받은 과학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하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강현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제가 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아까 방금 얘기를 못했는데 홍성호 교수님한테 이 기회에 질문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아까 쿼크 얘기를 하려다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자, 우리는 쿼크는 또 굉장히 또 아까 얘기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쿼크를 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쿼크는 이 상호작용이 너무 강해가지고 상호작용으로 자기를 감싸서 다른 쿼크를 만들어서 하드론이라는 형태, 여러 개의 쿼크가 합쳐진 상태로만 보입니다. 쿼크를 일부러 하나 떼내도 떼내는 순간 어느새 다시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으로 강한 상호작용으로 자기를 감싸서 새로운 하드론이 돼버리지 쿼크론 남아있질 않거든요. 이걸 이게 제가 어디 다른 데에서 나온 예를 가져다 오면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돌이 있으면은 돌의 내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부를 보려면은 쪼개야 돼요. 쪼개면은 그 순간 거긴 내부가 아닙니다. 다시 표면이 되지. 그래서 내부는 우리는 결코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경우에도 그런데 내부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겠죠. 쿼크라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건 마치 이것과 꽤 비슷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래도 쿼크가 우리는 쿼크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 두 분께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면 최근에 중력파 올해 이제 벌써 중력파 발표한 지가 1년이 됐는데요. 그 중력파라고 하는 것이 그 중력 현상에 의해서 이 시공간이 그 흔들리는 것이 지구진 것을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인데 아까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천문학자들 드디어 블랙홀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중력파라고 하는 그 현상 때문에 이번에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홍성육 교수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흡한 건가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뭐 그런 게 미흡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해석이 따른다는 거죠. 해석이. 왜냐하면은 그 중력파 자체를 관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물체가 중력파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워블 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한 번도 발견되질 않았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론적으로 해결이 먼저 돼야만 중력파를 검출하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론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를 했거든요. 한 50년대 이때쯤에 중력파가 만약에 지구를 통과하면은 일반 물체도 그 중력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아주 조금 무지무지하게 작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럼 그 작은 영향을 어떻게 검출해낼 것이냐 하는 것들이고 처음에 뭐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는 우주에 세우자 하는 것이었어요. 우주에 그 중력파 검출계를. 왜냐하면 우주는 그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 위에서보다 훨씬 없으니까는 지구 위에 세우면은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잡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력파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잡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할 거냐. 뭐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근데 계속 과학자들이 그 잡음들을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이론적으로 실험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계속 높이고 거기 필요한 고진공들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이게 가능하구나. 가능할 것 같다. 혹은 적어도 뭐 한 1조 가까운 돈을 거기 써볼 만하다. 라는 합의가 얻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뭐 저는 이제 사회적이고 사실은 문화적인 과정이었고 미국의 뭐 NSF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뭐 그런 것이었고요. 또 거기 관련된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에 뭐 그게 미흡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이제 이강훈 선생님 그 말씀하신 쿼크에 대해서도 뭐 제가 쿼크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믿냐? 그거 아니거든요. 제 자신이 뭐 쿼크는 물리학자들이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노벨상도 받고 뭐 근데 어떻게 뭐 제가 뭐 실재하나 실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입자가속기입니다. 입자가속기. 입자가속기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 썬에 있는 그 거대한 이강훈 선생님 책도 쓰신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건설하라 그랬다 포기했던 SSC 슈퍼컨덕팅 슈퍼콜라이더라든지 이런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입자가속기들이 지어졌는데 그 입자가속기 속에서 빛의 속도의 99.99%까지 입자를 가속시켜서 충돌을 시키면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입자들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네, 그 부분에서 전문가이신 이강현 네, 교수님께 이제 그 악을 넘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네. 관련해서 이강현 선생님과 아마 제 생각이 다른 점은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그 입자들이 자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입자 가속기 속에서만 그런 엄청난 충돌 하에서 잠깐 생겼다. 뭐 10^-12지승 초 동안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입자가 자연이냐. 물리학자들은 그 입자가 자연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왜? 빅뱅 때 존재했다.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실험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빅뱅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고 그 믿음이 사실은 그 펀딩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러면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뭐 마지막으로 질문 받기 전에 이강현 교수님 그러니까 합의란 말이 아마 거슬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네 그래서 입자 물리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뭐 중력파 얘기해서 정리를 마지막 발언으로 좀 해주시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로 모든 게 끝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물리학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과정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유예시켜놨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합의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합의일 뿐이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과정에 이르는 사이에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되는 과정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좀 미진하더라도 두 분 얘기 들으시면서 그 본다는 것에 대한 그 좀 미묘한 차이를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아보겠는데요. 일단 아까 질문지 주셨던 분들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뽑아서 제가 그 질문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객석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강신철 선생님이 주셨네요. 물리 전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연과 법칙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둘의 정의를 내려야 서로의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이강현 교수님은 둘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듯합니다. 홍성욱 교수님은 자연은 손대는 순간 자연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짧게 30초. 저는 자연은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제된 상태가 자연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이상하고요. 자연은 좀 그냥 모든 것이 다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칙은 이제 그 안에서 나타나는 패턴 우리가 패턴으로 인식하는 그 법칙이죠. 예. 네, 홍 교수님. 네. 인간이 왜 호기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인간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동물이고요. 호기심을 적용을 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인간도 이해하고 싶어하고 우리 사회도 이해하고 싶어하고 뭐 우리의 문화, 언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하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자연이죠. 굉장히 큰 부분이 자연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죠. 자연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싶어하고요. 제가 아까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은 그런 이해가 낳은 산물이 우리가 법칙이나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름 안 쓰셨는데 일부에서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본다는 것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견과 발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견과 발명의 미묘한 차이라고 느껴졌다. 1. 발명은 발견에 포함될 수 있는가? 2. 발견은 발명에 포함될 수 있는가? 3. 발명과 발견의 상호작용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인가? 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부터. 예, 과학은 발견하고 기술은 발명한다라는 게 상식인데요. 저는 뭐 제 책에도 주장을 했지만은 과학 기술의 경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테크노사이언스란 말을 씁니다. 예, 테크노사이언스는 자연과 사회를 구성해낸다. 라는 표현을 오히려 저는 더 선호를 해요. 발명과 발견의 그 어떤 차이는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엄밀하게 구별했을 때 나오는 개념이고요. 그것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는다면은 뭐 그런 개념을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차이를 둬서 꼭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강현 교수님. 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발견을 하든 안 하든 존재하고 발견하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기 전에도 존재하고 발견한 후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발명하는 것은 발명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고 발명한 순간부터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케플러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네. 그럼 그 1부에서 했던 이야기와 2부에서 했던 얘기를 통틀어서 그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일단 송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어떤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보는 것을 좀 구분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일단 육안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일단 우리가 시각이 성립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가시광선에 의한 자극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신경 네트워크의 어떤 그 물리화학적인 그런 반응에 의해서 우리 시각 중추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물리화학적인 상태를 이제 시각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홍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육안으로 본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력이 뭐 1.5 이상이 되는 생명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을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아닌 것을 또 다른 표준으로 그 이외의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원급분법이라는 것이 생긴 이후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뭔가 의미를 그러니까 추론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뭔가 보정이 분명히 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원래 이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경적인 어떤 네트워크 자체가 이런 시각적인 신호를 뭔가 보정하는 그런 내재적인 어떤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육안으로 보는 것과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이런 신경 네트워크 이외의 어떤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 인식론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 중에는 우리가 육안으로는 분명히 보이지만은 뭐 실제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근대 과학의 합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 그래도 그 붉은 색깔이 존재하냐에 대해서 우리 육안으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근대 과학에서는 그 붉다는 색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실제는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뭐 근대 과학의 합의라면은 기구를 통해서 보는 것은 혹은 과학에서 이제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에서 본다는 것은 또 이론들이 많이 거기 개입을 하고 그 이론들은 자연에 대한 실제성을 이렇게 담보를 하기 때문에 과학에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뭐 많이 다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 그 뭐 논쟁이나 이런 것에 제가 뭐 깊이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개미를 관찰한다 그랬을 때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개미에서 현미경을 가지고 개미를 관찰하면은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봤던 개미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절대로 육안으로는 안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던 개미의 모습이 돋보기를 보고 안 보인다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던 개미의 윤곽이 현미경 밑에 갖다 놓으니까는 아예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구를 분명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구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하고 여러 가지 캘리브레이션들을 실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과학에서 어떤 기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기구가 나와서 그냥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고 개입을 해야만 그 기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과학연구에서 잘 쓸 수 있는 기구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뇌과학 이런 데서 MRI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논란이 없어요. 많은 논란이 없지만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fMRI 같은 기구는 훨씬 더 논란이 많아요. fMRI는 마치 fMRI로 뇌를 보면은 뇌의 기능을 거의 실시간으로 어떤 부위가 활성화됐는지를 딱딱 보여줘서 뇌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증진시키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개입된 여러 가지 가정들이라든지 이론들 이런 것들 중에 사람들이 뇌과학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어떤 인식적인 뺄셈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뇌가 활성화된 거기 옥시전이 더 많이 들어간 그런 부위가 뭐를 의미하느냐, 대체 거기가 활성화돼서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냐 아니면 일을 더 안 한다는 거냐 아니면 어떤 뉴로 모듈레이션을 수행한다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도 분명한 합의가 없고 fMRI로 어떤 뇌가 활성화됐을 때 찍은 그 영상과 다른 실험을 해서 얻어졌던 그런 데이터들 사이에 불일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fMRI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기구지만은 그 기구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100%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과학자들 사이에 그 합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무엇을 볼 때 그 과정이 자동적으로 투명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그 기구의 신뢰성에 대한 그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실험적이고 이런 검증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검증들을 과학자 사이에서 사회 사이에서 합의를 한 이후에 그런 기구가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정당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강현 교수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면 모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뭐 그럼 두 분 아무 분이나 질문. 네, 요 앞쪽으로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에 배웠을 때는 이제 궤도 모형이라는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결국은 지금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합의에 의해서 뭐 이제 구름 모형이라고 지금 합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자에 관해서도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유전되는 거다라고 합의를 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그 따로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뭐 어떤 매체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이 된다고 이렇게 뭉뚱그리는 것 같은데 이런 합의 과학자들 간의 합의를 보면서 약간 그 중세 시대 어떤 성직자들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이렇게 일반에게 강요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홍성욱 교수님께 좀 여쭤보는데 아까 이 교수님께서는 약간 법칙이라는 얘기를 이제 잘 안 쓴다는 겸손의 말씀을 하셨지만 현대는 좀 약간 과학의 권위가 모든 것들에 우선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짧다거나 어떤 긴 미래에는 어떤 과학의 권위가 중세시대의 어떤 그 종교처럼 소멸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중원부원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아마 홍 교수님 질문하셨는데 이강현 교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말을 하는 뿐입니다. 사실 물리학자들에게서 굉장히 불친절한 이유가 이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질문을 받아도 별로 그걸 굳이 틀렸다는 걸 말해주고 싶 아니 말해 끝까지 그걸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굳이 왜냐하면 당신이 이해를 하던 말던 당신 몸은 지금 그 물리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합의를 해서 뭘 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어떻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실험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걸 다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궤도 특정한 전자가 원자 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를 돈다고 생각하는 것과 구름처럼 구름이라는 것도 사실 비유입니다. 모든 곳에 특정한 확률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특정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봤더니
특정한 궤도를 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렇게 어떤 존재 확률이 구름처럼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험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합의회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옳습니다. 네, 오늘 그 이제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서요.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기준자를 만드셨으려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과학자와 과학철학자가 모여서 이런 대담을 하는 목적이 어떤 하나를 주장해서 이기고 지구를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문학자와 과학자들보다 과학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출연하시는 여덟 분이 다 절친들이세요. 패친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친하신 분들이라서 그 굉장히 자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양진영에서 나오는 그 미묘한 어떻게 생각하면 깨기 힘든 인식론적인 차이를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마 이번 대담 강연의 목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한테 미처 못다한 이야기를 30초 동안 듣고 그 다음에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 저는 뭐 과학이 사회적으로 구성됐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좀 돌아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사 합니다. 그 뭐냐면은 과학은 사람이 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딱 그 질문 하나입니다. 과학은 인간이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인간이 하는 것이죠. 인간은 저는 진화의 산물이라고 믿어요. 우연한 진화의 산물. 그 우연한 진화의 산물인 인간이 우주에 존재하는 절대적 법칙을 이해한다. 혹은 우주에 그런 법칙을 이해한다. 우주에 그런 법칙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아주 뭐 오징어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에 존재하는 절대적 법칙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신이 그걸 만들었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인간이 하는 과학은 인간이 가진 여러 한계들을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예, 물론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려 그러고 더 이해하려 그러고 더 세련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사람인 이상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가 과학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예,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웠던 과학이 아니라 딱 풀면 답이 딱딱 나오고 이러는 과학이 아니라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학에 대해서 조금 다른 그 그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강현 교수님. 예, 시간이 짧아가지고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나누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대부분 뭐 어느 정도는 소위 플라톤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고 이 우주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낸다라는 것이 사실 모든 과학자들의 행동에는 본인이 철학적으로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행동 자체는 사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알아내게 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해도 정말 놀라운 우연이고 정말로 감사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과학이 답을 할 수 있을지 없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두 분 지금 박수를 미리 주셨지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두 분께 네, 그럼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두 분을 퇴장시킨 후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저희가 그 과학자와 과학철학자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긴장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저희도 굉장히 그 설레이기도 하고 그 좀 불안불안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혹시 질문 마저 못하신 분들은 그 홈페이지나 이메일 통해서 주시면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교수는 양자 역학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김상욱 교수님과 이중원 교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셔서 양자 역학의 이론의 세계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이런 양자 역학이라는 이론이 완벽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양자 역학적인 해석, 그 문제를 좀 집중해서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이 있는데요. 그 김상욱 교수님이 대중들을 위해서 쉽게 쓴 양자역학 찔러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또 양자정보생명이라고 하는 두껍고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까지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이 지금 이제 대담회는 다 끝났고 저 북파크에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선생님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 책 사인회가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또 한번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두 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